Hello! 안녕하세요. 오현우입니다. 영상 다 보시고 나서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때려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추어 리그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프리미어 리그까지 올라온 현역 선수 탑7을 살펴보겠습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 골키퍼 조던 픽퍼드는 잉글랜드 5부리그에서 성인 무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지난 2011년 픽퍼드는 당시 프리미어리그의 썬덜랜드와 프로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는 2012년 1월 만 17살의 나이에 잉글랜드 5부리그 팀인 달링턴에 임대로 합류해 1군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이후 2017년 썬덜랜드에서 에버턴으로 이적한 픽퍼드는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나서는 등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0시즌 넘게 뛴 벤 포스터는 잉글랜드 8부리그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0년 만 17살의 포스터는 당시 8부리그 팀인 레이싱클럽 워릭에서 성인 무대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이때 포스터의 일주일 급료는 5파운드, 당시 환율 기준 약 10,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3부리그의 스토크시티가 잠재력을 보고 포스터를 영입했습니다. 이후 포스터는 하부리그에서 임대 생활을 전전하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 눈에 들어 8부리그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포스터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도 8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박지성과 함께 활약해 우리에게 익숙한 선수 크리스 스몰링도 잉글랜드 7부리그 출신입니다. 스몰링은 지난 2007년 만 17살에 7부리그의 메이드스톤 유나이티드 1군팀에 데뷔했습니다. 7부리그 선수임에도 스몰링의 재능을 알아본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그를 영입 리스트에 올렸고 2008년 6월 스몰링은 풀럼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풀럼에서 조금씩 출전 기회를 늘려가던 스몰링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구애를 받고 2010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로 200경기 이상 출장하며 잉글랜드 국가대표로도 30경기 이상 나섰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두 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한 조하트는 잉글랜드 5부리그에서 커리어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트는 만 17살이던 2004년 5부리그의 슈루즈버리 타운에서 1군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슈루즈버리가 4부리그로 승격하고 나서 주전으로 올라선 하트는 잉글랜드 19세 이하 대표팀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하트는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하트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수년간 활약하며 여러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유로와 월드컵에 나서는 등 총 75번의 A매치에 나섰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손꼽히는 선수 리아드 마레즈는 프랑스 아마추어 팀에서 성인 커리어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2009년 만 18세의 마레즈는 프랑스 4부리그의 캉페르에 합류하여 1군팀에 데뷔했습니다. 당시 마레즈는 이 팀에서 폴 포그바의 형 마티아스 포그바와 룸메이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마레즈는 프랑스 2부리그의 르아브르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갔고 레스터시티 스카우터의 눈에 들어 2013년이 되어 잉글랜드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후 마레즈는 레스터와 맨체스터시티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왼쪽 측면 수비수 중 하나로 꼽히는 앤드류 로버트스는 스코틀랜드 4부리그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2년 로버트스는 스코틀랜드 4부리그의 퀸스파크에서 성인 무대에 데뷔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퀸스파크가 아마추어 팀이라 로버트스는 팀으로부터 급료를 따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벌기 위해 햄던파크에서 열리는 콘서트와 축구경기 티켓을 예매해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로버트스는 던디 유나이티드로 팀으로 옮겼고 만 19살이 되고 나선 스코틀랜드 국가대표팀에도 소집됐습니다. 이후 로버트스는 헐시티를 거쳐 리버풀로 이적하여 주전으로 자리 잡았고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제이미 바디는 잉글랜드 8부리그부터 올라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맛봤는데요. 바디는 만 16살에 셰필드 웬즈데이 유스팀에서 방출되고 나서 탄소섬유 공장에서 2교대로 근무하며 축구선수로의 꿈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디는 만 20살이 되어서 잉글랜드 8부리그의 스톡스브리지 파크 스틸스에서 1군 경기에 데뷔했는데요. 이때 바디의 일주 급료는 30파운드, 당시 환율 기준 약 55,000원이라 그는 축구를 하면서 공장 업무를 병행했다고 합니다. 바디는 2010년 7부리그의 할리팩스 타운, 2011년엔 5부리그의 플리트 우드 타운을 거쳐 2012년이 되어 레스터 시티로 이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2016 시즌 바디는 레스터 시티의 기적과 같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그는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유로와 월드컵에도 출전했습니다. 8부리그에서 주급 약 55,000원을 받던 바디는 2019-2020 시즌 기준 레스터에서 일주일 급료 14만 파운드, 한국 돈 약 2억 2천만 원을 받으며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